악플 710번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 할게요. 자, 얘랑 실수 T에 대해서 S가 T보다 왼쪽에 있는 애 또는 같은 애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이런 참수가 있는데 어떤 T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T가 X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 어쨌든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하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T가 X가 T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왼쪽에 있는 아이의 제일 작은 값을 무조건 GT라고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GT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GT랑 FT가 똑같아야 돼 이런 얘기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삼창수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기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이게 뭐 뚫잡이지만 뚫잡이는 아닌데 어쨌든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야. 어? 시윤아?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T라고 해봐봐. 얘가 만약에 T라고 해봐봐. 그럼 X가 T보다 왼쪽에 있는 이 상황에서 이 GX의 최소값, 요 놈이잖아, 요 놈. 요 놈을 뭐라고 하래? GT라고 해라. 이 놈의 최소값. 이 아이의 값을 GT라고 해라.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3인데, 얘가 2였다 해보자. 그럼 G의 3은 뭐인 거야? 다시. X, 얘가 3이잖아. 얘가 지금 3이라고. X가 3보다 왼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낮은 값을 GT라고 하랬거든. 그럼 지금 T가 3인 거잖아. 그럼 제일 낮은 값은 G의 3이가 G의 2가? G의 2가 되는 거잖아. G의 2가 아니지. F의 2가 되는 거잖아. 얘가 Y는 FX 안 지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3인데 3보다 왼쪽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제일 낮은 값을 G3이라고 했는데 얘보다 제일 낮은 값은 2에서 발생하니까 걔는 F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아야 된다잖아. 이해돼? 안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T를 기준으로 항상 T에서 제일 낮은 점이 돼야지 GT가 결국 FT가 되는 거지.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얘가 만약에 T야. 그럼 T보다 왼쪽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제일 낮은 값. 항상 뭐야? 요 놈이잖아. 그럼 GT는 이게 3이면 3에서의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FT랑 똑같아진다고. 얘가 5라고 해도 5보다 왼쪽에서 제일 낮은 값은 어차피 얘잖아. 그럼 G의 5는 제일 낮은 값이 얘니까 F5랑 똑같아진다고. 아까 얘는 G의 3이라고 하면 3보다 왼쪽에서 제일 낮은 값은 지금 2에서 발생하니까 G의 3이 F2랑 똑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얘기야? 아, FX가 항상 뭐하는 함수다? 감소하는 함수다. 그럼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F'X의 3배씩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야 되죠. 이해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쉬운 거죠. 아, 감소하는 함수를 얘기하는구나. 자, 감소하는 함수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거야. 다음에 7과 2.
F의 0이랑 F의 1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와야 된대. 그럼 아까 F의 1은 여기다 얘가 뭐 마이너스 3이었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 답 나오겠죠? 몇 개 나와도 음수 하나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7, 4, 8 준아 네. 삼차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7을 갔는데 F의 얼마가 얼마고? F가 마이너스 1이면 또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은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얘래 네. 뭐가 얼마고? F'의 0이 마이너스 1그 다음 F의? 0이요 이게 6% 너무 아프려. 그 다음에 766 옛날에 내가 당대니 잘 배웠으면 잘 풀 수 있는데 자 얘가 극대랑 극소가 되는 정사율을 지난데 무슨 말이냐면 3차수에 극대 극소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극대가 있고 여기에 극소가 있으면 X는 A라는 이런 X축과 수직이 내가 그냥 이 안에 어딘가에 반드시 있으면 된대 사이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지? 도함수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00인데 얘 극대랑 극소에서 얘가 실근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실근이 최고 차이에서 양수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러면 이 아이랑 이 좌표 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으면 된다? 그렇지. A가 여기 있든 두 근 사이에 A가 있으면 된다. 쌤 함대기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두 근 사이에 A가 있는 거야. 그럼 딱 A가 이 안에 한 중간에 있다는 얘기는 얘랑은 어차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그냥 가운데도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A가 하나 있으면 된대 이런 말이야. 그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으려면 F'A가 뭐이기만 하면 돼? 음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럼 여기 도함수 2차함수가 A에서 음수를 찍기만 하면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항상 두 근이 A의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F'A 3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 0보다 작다 풀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성빈아 찍고 있지? 783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4랑 4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라고 했다. 연속함수 fx가 도함수가 저렇게 자 그려봅시다. 얘는 도함수니까 도함수를 토대로 원래 함수를 그리면 여기 지금 집합에 들어가는 애들이랑 딱 정수들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얘가 정수인 지점 좀 찍어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1, 2. 자, 성빈아. 이에서는 미분 가능이가 불가능이가?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마이너스 4랑 3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뭐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고요. 여기에 F'의 마이너스 3은 0으로 존재하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 뭐해? 증가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감소로 바뀌잖아. 근데 미분 불가니까 무슨 점? 뾰족점인 거야. 뾰족점은.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여기서 뭘로? 증가로 바뀌는데 미분 계수가 존재하니까 부드러운 녀석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계속 양수니까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여기서 감소로 바뀌었다가, 근데 다시 여기서 미분 불가니까 뾰족점이면서 다시 증가로 바뀌었다 계속 증가하는 어쨌든 이런 형태인 거야. 이해돼요? 그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근데 뭘 말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얘 딱 가운데점이 뭐지, 얘들아? 가운데점이? 얘랑 얘 딱 가운데 중점 a잖아.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2분의 1
간 놈 a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으로 2분의 1 간 놈 a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 칸은 해봤자 몇 칸인데? 1밖에 더 되나?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있는 fa가 항상 더 커야 된대. 그럼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이렇게는 당연히 더 안 되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야지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as의 함수값이 제일 크지. 결국 뭐가 라는 얘기야? 그 대를 얘기하는 거야. 얘 꼭 미분 풀가해도 되나 안 되나? 되잖아. 얘도 되잖아. 여기에 있는 점이랑 이 옆에 있는 점들 비교했을 때 얘가 제일 높잖아요. 뭐 미분 가능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얘네 그럼 극대인 점 다 골라라는 얘기지. 자, 극대인 점 뭐 있어?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2 극대잖아. 극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맞지? 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어제 NA를 얘기했잖아. 그래서 몇 개? 그 다음에 MB는 자 얘는 마찬가지 B를 기준으로 얘 이제 얘가 B로 바뀐 거지. 얘가 B로 바뀐 거고 얘가 B로 바뀐 거야.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B가 딱 가운데 B에서의 값이 X를 넣은 모든 함수값보다 이건 낮아야 된대. 그럼 얘는 또 뭐하다는 걸 찾는 거야. 극소를 찾으라는 얘기지. 미분 불가랑 아무 상관없죠. 얘는 그럼 극소인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몇 개? 세 개.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거는 또 똑같은 상황. 얘가 C고, 얘가 C고, 얘가 C인데, 여기 속하는 모든 i에 대해서 X1이랑 X2 사이였던 C가 있대. 자, 그러면 그 C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접선의 길이가 0보다 뭐 해야 된대? 작아야 된대. 그 말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C면, C의 왼쪽에서 접선의 비율이랑 C의 오른쪽에서 접선의 비율과 똑같이 양수니까 곱하는 로 수대한대. 안 된다는 일이지. 그럼 이 C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랑 오른쪽에서 접선의 비율이가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그 말은 증가했으면 감소하고 감소했으면 증가에 떨어진 이런 상황이잖아. 맞나 얘가? 그 다음 얘가 뭐 말하는 거야 성민아? F 프라임의 C가 존재해야 된대. 아까처럼 이렇게 된 거는 여기까지는 맞잖아. 여기 왼쪽에서의 좌미분에서 후미분에서 곱하는 수는 맞는데 C에서 미분 가능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야. 부드러운 연속인데 증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 부드러운 연속이면서 증감이 바뀌는 애 누구?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1 또 1 이거밖에 없네요. 몇 개? 세 개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얘는 미분 가능하면서 증감이 바뀝니다. 다음에 7, 9, 6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두 개가 돼야 된다. 사차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더니 미분 불가한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자, 일단 원소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3수 마이너스 1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4 앞으로 빼면 x3수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는 4의 x 마이너스 1의 1 마 3 마 1 3 1, 마, 2, 마, 2, 마, 3, 마, 3, 0이라서 얘가 3, 1, 마, 풀 되겠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뭐를 가져요? 극대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극소 두 개랑 극대 하나를 가진다는 얘기지. 한번 봐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극대극소가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씌워봤자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죠. 그럼 이제 결국 유출하라는 얘기잖아.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또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생기니까 몇 군데에서 미분 불가야? 두 군데잖아. 이렇게 생긴 거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극대극소가 전부 다 x보다 밑에 내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되는 거고 또 요런 거 이런 거 얘도 이렇게 뒤집으면 미분 불가능한 두 개잖아. 그럼 이 말은 뭐 극소가 0, 극소 중에 하나가 0 이런 거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는 이런 건 절대로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럼 또 극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다 치자.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되잖아.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아, 그 말은 극대가 0이 돼도 되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찾아봅시다. 지금 x가 1에서니까 f가 한 참수가 뭐 4참수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x가 마이너스 1이랑 x가 1이랑 x가 3에서 극값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극소의 부분은 극소가 되는 애는 f의 마이너스 1이랑 f의 3이고 극대가 되는 애는 f1이 되잖아. 그지?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플러스 a라서 a에다가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 f에다 3 집어넣으면 81 마이너스 27 4 108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플러스 a가 돼서요. a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 2 6 그 다음에 얘 두 개 더해서 97 맞나? 뭐래? 67이지. 67. 그래서 a 마이너스 1 똑같네. 극소 두 개가 똑같은 값을 가진다. 그 다음에 f의 1은 1 마 4 마 2 플러스 12 플러스 a니까 a에다가 얘가 플러스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지 성빈아? 근데 지금 극소값이 두 개가 동등한 입자이니까 똑같은 애라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극소가 똑같이 여기 있는 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있는 건 돼야 안 돼? 된다는 얘기죠? 맞지? 그 다음 또 되는 거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이잖아. 없나, 성빈아? 내려가도 되나 안 되나? 된다고.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보다 이제 조금 더 올라오고 이런 애는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럼 이게 지금 아까 뭐였어? 극대였잖아. 그럼 극대가 0이 돼도 되고요. 극대가 0보다 밑에 내려가도 된다는 얘기지. 극대가 0보다 작아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은 결국 극대가 0보다 뭐 안 된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극대가 아까 얼마였어? a-9가 0보다 1플러스 있다. a 플러스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a는 결국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은 데네요. 그쵸? 가만히 좀 비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 우리 중근을 가지는데 이 중근이 3이
3이라고 4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지. 물론 봐도 되겠네. 딱 3이 돼도 되고 딱 5가 돼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결국 이 아이를 얘가 핵심이니까 얘를 알파라고 둡시다.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럼 fx는 뭐라고 둘래? k의 10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x 플러스 이렇게 둘 수 있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뭐 물어봤어? 그래서 f0이랑 이렇게 뭔가 다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분수를 물어봤나 봐. 그럼 일단 f 프라임 x는 미분하자 k 놔두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적고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k에 앞에 놔두자. 이제 정리 안 해도 되겠다. 그럼 결국 f의 0은 여기다가 0을 넣었으니까 k 곱하기 알파의 제곱 곱하기 1이라서 k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f 프라임의 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면 1이라서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 자, 그래서 k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된 거야. 아, 순서 바꿔줘 볼 거야. 이거 분모고 이거 분자란다. k 알파의 제곱분에 k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날라가고요. 약분 하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2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한 거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알파는 갈 수 있는 제일 작은 땡긴 데가 어디까지? 3까지. 제일 많이 땡긴 데가 어디까지? 5까지. 그럼 우리가 얘가 제일 커지려면 얘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얘가 제일 작으려면 분모가 커야 되니까 알파가 얼마일 때? 5일 때. 근데 알파가 5일 때 뭐가 돼요? 최대가 되겠지. 그 다음 얘가 제일 작으려면 얘가 제일 커져야 되고 얘가 커지려면 얘가 제일 작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 알파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럼 1 뭐하는 거? 곱하는가? 1 마이너스 5분의 1랑 1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마지막 800번. 그럼 계속만 유심히 하면 돼.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란다. 뭐 어떻게든 풀다 보면 하나가 정수 하나가 안정수 나오나 봐.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참수. 그러니까 fx는 x참수로 시작을 합니다. fx는 0은 서로 다른 세 식은을 가진대. 근데 절대값 fx는 x는 3에서 극대값 1을 가진대. 그리고 f'의 0이랑 f'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란다. 자, 그럼 일단 서로 다른 세 식은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맞지?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을 씌운 함수는 요놈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fx는 0은 서로 다른 거. 그럼 절대값 fx는 x는 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씌운 애가 3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얘가 3일 수도 있고요. 맞잖아. 얘가 3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럼 얘가 3이라면 f의 3은 원래 f의 3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얘가 3이라는 얘기는 원래 f의 3이 1이었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얘가 말하는 게 0에서의 접선의 규율이랑 1에서의 접선의 규율을 곱하면 음수래. 얘가 만약에 3이면 3보다 왼쪽에 0이랑 1이 있잖아. 그럼 둘 다 접선의 규율이 항상 뭐의 상황이야? 양수인 상황이지. 근데 이놈이 3이어야지 뭐 0이 이쪽에 있고 1이 이쪽에 있어서 하나는 양수 하나가 음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해돼 성빈아? 아, 그러면 너는 3이 아니고 네가 3이었구나. 그 말은 fx가 f의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f의 3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인 거지. 예.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그럼 fx가 3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fx는 x3수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합시다. 그리고 얘가 f'의 3은 얼마예요? 얼마? 0. 3에서 극대를 극소를 가지니까. 그 다음 f의 3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두 개 하면 미지수가 하나로 해결이 되겠지. 자, f'의 3은 f'x 구합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고요. f 프라임의 3은 27 플러스 6a 플러스 b인데 걔가 0이래. 그 다음에 f의 3은요. 27 플러스 아 이건 좀 놔두자. 제 먼저 계산할게요. 제가 더 쉬울 것 같다. f 프라임의 0은 0 넣어서 얼마야? b인거야. 그 다음 f 프라임의 1은 1 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인거잖아. 됐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하나로 이걸로 좀 줄일게. b가 뭐인 상황이야?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7인 상황이잖아. 그게 낫겠다. a로 바꾸면 막 분수가 나와서 이렇게 할게요. 그럼 f 프라임의 0이랑 f 프라임의 0은 b고요. f 프라임의 1은 3 플러스 2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7. 어머, b자리에도 넣어야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7. 이게 f 프라임의 0이고 이게 f 프라임의 1이잖아요. 이걸 곱했을 때 얼마 해야 된대? 마이너스 10이어야 된대. 그럼 여기에서 짧나니까 마이너스 3 앞으로 빼시고 그럼 2a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4 앞으로 빼면 12가 될 거고 a 플러스 6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얘를 정리한 거 2a의 제곱에 12 플러스 9니까 플러스 21a 플러스 54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넘어가면 55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2, 1, 11, 5, 풀풀 이렇게 되겠네. 근데 A가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다. 그럼 A가 마이너스 5니까 아까 B 정리한 거 어딨노? 여기 있잖아. B가 마이너스 5니까 30이라서 B가 3이다. 이제 남은 거 아까 하나 안 쓴 거 있었잖아. 이거 이거. 그럼 C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풀이 다 끝냈고요. 자 5분만 쉬고